요거 좀 좋아 보이는데? 저기 뭐 하세요? 당근하는 중이에요. 네? 그 인스타그램 할 때는 인스타 한다고 하잖아요. 당근 마켓 할 때는 당근 한다고요. 아, 그 중고 거래하는 애 사려고요? 아니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인스타 하듯이 이러면서 노는 건데. 요즘 중고 거래는 더 이상 단순히 남이 쓰던 물건을 사는 개념이 아니라고. 리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T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리플, 네이버의 리셀랩, 크림, 무신살 리셀 서비스 솔드아웃 등 주요 기업들이 리셀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리셀이 뭐길래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리셀의 핵심 내용만 골라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당근하던 방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따뜻한 기자 방지혁입니다. 아까 당근 재밌으셨어요? 제가 요즘 리셀 시장에 들어가려고 당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리셀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리 하면 다시, 셀 판다 이래서 다시 되판다. 중고거래를 뜻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약간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살짝 곁들여져야 돼요. 이전의 중고거래는 절약을 하기 위해서 남이 쓰던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느낌이었는데, 2020년 현 시점의 중고거래는 남이 쓰던 물건이라도 나에게 가치와 의미가 있으면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N차 신상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차례 거래되더라도 신상품과 다름없이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말해요. 여러 사람을 거쳐도 새 것과 같은 가치를 지닌 중고품이라. 근데 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아이패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애플 펜슬까지 합쳐서 50만원을 주고 중고로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 썼어요. 수업시간에 필기도 하고 넷플릭스도 화면 크게 해서 이렇게 보고 한 3개월을 썼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30만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저는 20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아이패드를 3개월 동안 이용한 경험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쓰는 아이패드는 다른 사람한테 또 가치 있는 중고 상품이 됐겠죠? 이게 바로 요즘의 중고거래. 좀 다르죠? 아, 그러니까 중고 상품을 사서 평생 쓰는 게 아니고 다시 되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군요. 괜찮네요. 정말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명품이나 한정판에 프리미엄이 붙은 리셀 상품은 새로운 투자 방법이 되고 있어요. 아, 신기하다. 근데 이런 현상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선 MZ세대라는 새로운 소비 주체가 나타난 게 영향을 미쳤어요. MZ세대는 취향 존중, 경험 중심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대세, 유행인 물건보다 내 취향에 맞는, 아니면 희소성이 있는 물건에 관심이 많아요. 신상품이 아니더라도 내 스타일에 맞고 나한테 가치 있는 물건이라면 여러 차례 거래된 물건이라도 나에게는 신상품과 같은 효용을 주는 거예요. 또 이제는 소비의 목적이 소유가 아니라 경험에 있어요.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 나 그 물건 써봤어, 이게 소비자에게 훨씬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럼 MZ세대의 등장이랑 소비의 목적의 변화가 정말 크네요. 신기하다. 네, 이제 MZ세대는 필요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마치 정글을 탐험하듯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좋은 아이템을 찾는 여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포슈머리즘이라고도 해요. 와, 그럼 정말 하나의 놀이터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중고마켓에서 물건도 사고 팔고 댓글 놀이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는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보물찾기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제가 그 청계천 중고책방거리 자주 가거든요. 근데 숨어있는 시집 찾는 게 정말 쏠쏠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 중고마켓으로 넘어간 거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온라인 그 중고마켓에서 이 보물찾기 해봐야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좋은 점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 중고마켓에서 놀다 보면 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뭐요? 바로 새로운 친구가 생겨요. 그것도 마음에 딱 맞는 친구. 소비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수단인데, 중고시장에서도 취향 따라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취향을 잇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해당 분야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뭐 뮤지컬 콘서트 티켓을 거래하다가 같이 뮤지컬 공연을 보기도 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여러 번 만나서 서로 친목을 쌓기도 하죠. 아, 그럼 저번에 대학로에서 그 여자분 당근마켓에서 본 거 아니에요? Nope. 아, 근데 저도 저랑 같은 취향이랑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더 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럼 저랑 밤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럴까요? 이제 지금 중고마켓은 시장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N차 신상 열풍이 불면 이 기존 브랜드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신상품이 나와도 안 팔리잖아요.
역시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리셀 열풍에서 살아남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챕터 1. 뚜둥. 기업이 살아남는 법. 첫 번째,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고 거래를 활용한다. N차 신상이 MZ세대에게 쿨한 소비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젊은 세대의 취향을 놓쳐선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혹시 GD운동화 들어보셨나요? 아, 그 유명한 GD포스요? 그거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던데? 네, 맞아요. 그 신발이 처음에는 원가가 한 21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리셀가가 오르고 오르다가 최대 1300만원까지 올랐다고 해요. 와, 엄청 비싸게 팔렸네요. 그쵸? 저도 그거 하나 샀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는데. 하, 진짜 아깝다. 근데 기업은 이런 콜라보레이션으로 화제를 만드는 거군요. 네, 최근 몇 년간 기업은 이렇게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과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서 한정판 시장을 열고 있어요. 기성품에 시들해진 MZ세대한테 한정판은 인증도 하고 자랑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인 거예요. 두 번째, 소비자와 신뢰도를 높여라. 저도 이 중고거래를 하고 싶어도 혹시 사기를 당할까봐 시도조차 못하겠더라고요. 네, 중요한 문제죠.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이런 잠재적인 소비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용자들 간의 신뢰나 거래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을 해야 돼요. 당근마켓이 성공한 원인 중 하나가 판매자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매너 온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번개장터의 안전결제 시스템, 해외 럭셔리 중고마켓의 제품 인증 전문가 도입 등이 있습니다. 아, 그럼 기업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소비자들은 이 열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비자들이 살아남는 법 알려주세요. 이거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짜 같긴 하지만 네, 듣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챕터 2, 소비자가 살아남는 법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 재테크가 될 수 있다. 중고거래가 용돈벌이를 넘어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 됩니다. 물건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재능도 사고 파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다이어리 꾸미기용 스티커를 직접 제작해서 팔기도 하고요. 오, 저도 그림 진짜 잘 그리거든요. 이래봬도 미대 나온 여자예요. 제가 초상화를 그려서 팔면 꽤 짭짤할 것 같은데요? 그 마케팅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이게 요새 개인 마케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개인 판매자도 마케터이자 세일즈맨이 됩니다.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재치 있는 홍보 문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제품을 직접 큐레이션하는 사례도 종종 등장을 해요. 1인 가구가 필요할 만한 생필품들을 모아서 꾸러미로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이색 조합으로 눈길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 저번에 골뱅이 샀더니 이 자켓이 딸려와가지고 아, 그래서 아까부터 좀 냄새가 나쁜나. 자, 마지막 챕터 3, 리셀 열풍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 최근 논란이 된 아이가 거래되는 당근마켓 혹시 뉴스 보셨나요? 네, 봤어요. 태어난 지 36주 되는 아이를 20만원 판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티켓 안표 거래도 많고요. 거래 사기도 끊이지가 않아요. 또 불건전 마사지나 입었던 속옷을 거래하는 것처럼 성매매에 준하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어요. Nope.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 플랫폼의 강도 높은 조치와 대응,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고마켓이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이용자들이 따뜻하게 교류하는 중고마켓이 되어야겠습니다. 방지혁 기자님, 친절하고 따뜻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